오늘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문가 5명 중에 4명의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 보합권장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아프리카 TV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로보티지에 관심 갖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상승장 예상하면서 가온칩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며 한국항공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사장님. 자, 이제 2400선도 뭐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상황이 조금 개선될 거라는 여지가 있는 이제 가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날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뭐 경제 지표가 좀 견조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축소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제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들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뭐 이러한 여파가 반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어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하락했던 낙폭들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다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 뭐 결정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 거기다 이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이제 부정적인 수급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 이슈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차별화되는 장세가 보여주고 있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 웹툰 관련주라든지 뭐 저출산 관련주, 출산 장려 정책 등과 관련해서 종목 장세가 나왔었는데 오늘 시장이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슈 혹은 이제 수급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함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뭐 보유 관점을 계속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우리나라와 밀접한 게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 주가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저 애플도 그렇고 오랜만에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오늘 이제 어제의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아직 뭐 그 주변 여건이 만만치는 않죠. 뭐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여러 이제 그 환율이나 또 그리고 이익 추정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큰 악재는 아니지만은 작은 악재가 쌓이면서 이 차이 시련이 1월부터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오늘 올라갔을 때도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어떤 자세보다도 제가 봤을 때도 이 리스크 관리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1순위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오늘 상승에 의한 뭐 추격 매수 이런 부분보다도 우선 상황을 오후장까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 장세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차장님.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그 작년 4분기 영업이익 242억 정도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57% 늘어나는 수치였습니다. 대형 BJ들 위주로 해서 이제 별풍선이 이제 많이 수익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트위치가 국내 사업을 종료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대형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 TV로 이적 선언하는 것이 좀 더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뭐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2분기에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인 수피라는 서비스를 베타 테스트 예정인데요. 주로 뭐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요가 있는 쪽으로 이제 베타 서비스 예정에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수피라는 플랫폼 자체가 원래 더 뒤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것이 좀 앞당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2월 말까지 이제 스트리머 이적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트위치가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는 기간까지가 남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런 이적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도 나쁘지 않은데요. 2024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13배 정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PER 기준으로 보았을 때 뭐 플랫폼 관련주라든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관련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높은 이제 PER은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자, 트위치 국내 철수 이후에 지금 모멘텀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10만 원도 돌파한 상황인데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부터 위쪽으로 이제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갈 수 있는 가격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11만 원 이후로는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5천 원 단기적으로 목표가 생각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10만 4,800 원 정도 수준인데 일단 11만 원 넘어가면은 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11만 5천 원 정도 1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 차장님. 예, 저는 이제 로보티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그 로보티즈는 로봇 전용 이 액추에이터와 이 자율주행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주 후반엔 좀 찰시련이 나왔지만 이 지난주 후반에 얘기 나왔었던 이 대기업들의 이 로봇 사업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월요일 정도에 좀 상승세를 좀 크게 좀 보여주었는데 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실리마를 했을 때 저는 이제 로보티즈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4분기 때도 지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뭐 그 전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이 투자에 대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어진 상태지만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4분기 대 흑자 전환 이 부분이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올해 1분기 때 이 실내 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실외 자율주행 로봇 4세대죠. 이거에 대한 양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은 빨리 잡힐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 12월에 뭐 정부가 얘기했었던 로봇 부품에 대한 내재화, 그러니까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좀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 부분을 로보티즈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 쪽에서 양산에 대한 부분이 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뭐 규제가 이 실외 쪽에서의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정부의 뭐 정책은 좀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형 성장이나 여러 가지 매출액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 추세에서 재무적으로 이 실적주로서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감속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어제도 그렇지만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는 아직 그 적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놓고 있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 정도인 3만 4천 원 부근에서 목표 주가를 잡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로보티즈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의 수혜가 예상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3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